애틀랜타 한인을 방문하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임직원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애틀랜타 한인회 행정부회장 김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 의뢰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표 총영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 애틀랜타 방문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애틀랜타가 썬벨트 지역이 핵심적으로 좀 부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한국민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나름 또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즈니스 할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지자체장들끼리 또 협력할 일들이 많아서 우리 시장님들도 여기 많이 오시고 계세요. 얼마 전에 뭐 저희 안산 시장님도 오시고 테네시에 가셨었는데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또 고양시장님도 오시고 성남시장도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성남시장은 여러 번 뵙게 될 텐데 저희 어머니가 성남시에 살아요. 그래서 야탑역 근처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의 자주 갑니다. 시청에. 그래서 하여튼 환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카운티들 우리 같으면 시단위 좀 부단위 큰 데들이 또 서울하고 협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밑에 오세올라 카운티라고 올란도에 있는 카운티에서는 대규모 방한단을 이끌고 가가지고 뭐 지금 올란도에는 직항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애틀랜타는 지금 우리 저기 대한항공에서 우리 지점장님 나오셨는데 대한항공은 한 편인데 델타가 두 편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세 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나 워싱턴은 하루에 두 편인데 이게 세 편이다 보니까 여기 거쳐서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당히 불만을 표명하면서 워싱턴 가는데 왜 애틀랜타를 거쳐가야 되냐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워싱턴보다 애틀랜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들이나 초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오영록 평정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회장 오영록입니다. 네, 신상진 성남시장 애틀랜타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많은 성남시 인문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애틀랜타는 우리가 협력업체가 동남부에서 많이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오셨을 거고 사실 뉴욕이나 LA를 떠나서 애틀랜타가 성장하는 제3의 도시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총영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델타 항공 여기 있다 보니까 남미로 가는 길을 여기서 정착 스탠바이 해서 많은 애틀랜타에서 많은 회장님이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이용기 회장님을 만나고 많은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틀랜타가 좀 더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장님들이나 많은 의원님이 오실 적에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실 적에 우리 동남부 전체 애틀랜타 협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우리 시장님의 인터넷을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 성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남한산성, 두 번째는 모란공원, 이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더 나가서 성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 한 분이 거기 잘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이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 좀 잘 좀 정리 좀 해주시고 한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좀 더 발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한 나의 저의 바람입니다.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최선 일선 자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문위원들 많이 계십니다. 이걸 결정 삼아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아틀란타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틀란타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성남의 우리 심상민 시장님 그리고 그 같은 그 진흥회 그다음에 임직원 또 여기 무슨 팀장님 김인혁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전 한인의 임원뿐 아니라 전직 회장님들 다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동네 주류의 경제계의 오랜 원로들 그리고 우리 대한항공 그다음에 또 우리 주 하월에 나오시는 분도 참석하셨고요. 우리 미셸강 그다음에 다른 주에 가까운 도시에 있는 회장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분들이 내일 떠나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깊숙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일 오늘이 더운 날입니다. 또한 일요일이고 또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날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진 성남시장님께서 답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이렇게 또 휴일날이시고 파더스데이고 참 이 무더운 이 여름날에 이렇게 우리 한인회 우리 회원님들 이곳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성남시 시장으로 22년도에 당선이 돼서 지금 2년째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남시가 이제 분당이라는 데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수정구, 중원구라고 구도심이 있습니다. 구도심은 70년대 초에 청계천에서 이제 철거민들이 대량 이주해서 사는 아주 어려운 서민 동네인데 요새는 재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서 분당에서 오히려 이제 아주 신식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부러워해요. 야 저기 어떻게 저렇게 변해도 우리는 뭐냐? 그래서 우리 분당에는 이제 30년 넘은 일기 신도시 우리 고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크게 지금 되고 거의 10만 가구가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분당이 네, 그렇게 성남은 아주 재건축 재개발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네, 논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뭐 다 아시다시피 분당의 판교 판교는 생긴 지가 10여 년 됐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재작년에 그 기업의 연매출이 167조입니다. 이게 경상북도가 90조라는데 거기보다 훨씬 높죠. 판교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이 기업 총 매출이요. 아주 첨단 산업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뭐 NC소프트, 뭐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이 전국에서 50%가 판교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또 뭐 요새 시스템 반도체 얘기 많은데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한 또 43% 정도가 전국에서 우리 판교에 또 집중 몰려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산업의 이 중추적인 첨단 산업의 그런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예, 그 어려운 지역 국민의 힘입니다. 저 소속은 예, 국민의 힘인데 그 어려운 지역 중원구라는 데에서 국회의원을 4번 했습니다. 거기는 민주당 뭐 호남 지역 빼고 가장 민주당이 센 데가 저희 지역인데 거기서 4번이나 했습니다.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열심히 이렇게 주민 섬기는 정치를 하다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저 잘 모르시죠. 뭐 이재명은 아셔도 저는 모르세요. 그 이재명 변호사는, 그 민주당 대표는 저하고 90년대 저도 학생운동하고 옛날에 성남에서 노동운동하고 뭐 그러느라고 서울 토백인데 이제 성남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도 그 의약분업 사태라고 한국에 크게 그 사태에서 이제 그 의사들 뭐 전국투쟁위원장 뭐 하고 그러다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아, 합리적인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념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거 정말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셀프 전향을 해가지고 보수 쪽으로 바뀐 상태인데, 그 김문수 지사라고 있죠. 그분이 이제 노동운동할 때 옛날에 잘 알던 선배인데, 그분이 저를 한나라당 당시 영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 보수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네 번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남시장이 됐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성남시가 이 국가의 효자 도시가 돼야 되겠다. 또 이재명 시장이나 이 통진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주사파. 이게 또 많아요. 저희 성남에 아주 서민들 많고, 그 아주 좌파들의 아주 그냥 원상이죠. 저도 옛날에 좌파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피지기 하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시장이 돼서, 이 국회의원 때는 참 그런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시장, 여기 물론 입장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있는 사실 제가 제 소개 드리느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때는 어려웠던 일이 지역사회에서는 시장으로서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고서, 요새 성남이 좀 뉴스 잘 안 타죠, 요새요. 그 어떤 사람만 뉴스 계속 나지 시는 이 뉴스에 이제 요새 안 나오고 좀 조용하게 이 합리적인 도시로 또 명품 도시 이렇게 변모해 가는 도중입니다. 아, 우리가 성남시에 3,300여 명의 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 3,300명인데 함께 같이 노력해서 좋은 도시 만들고, 국민께서 또 제 동포께서 아우 한국만 바라보면 자꾸 성남을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성남을 잘 만들 테니까 많이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거는 또 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애틀란테를 처음부터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이클레이 세계총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세계총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제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 세션에. 그래서 갈까 말까 다 너무 벌굴해서 참석하기로 하고, 근데 애틀란테를 경유해서 가야 된대요. 브라질 가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애틀란테를 제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래도 두 시간 트랜짓을 또 공항에서 해야 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해 4월 중순에 여기 풀턴 카운티의 로피츠 의장께서 작년 8월에도 우리 성남시를 찾아줬어요. 그 우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근데 올해 또 4월에도 또 이 여러 도시의 몇 그 훌턴 카운티의 시장 몇 분하고 시의원 뭐 해서 한 8분이 성남시를 찾아주셔서 저희가 우호 협력 우호 교류 의향서를 이제 훌턴 카운티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이제 하고, 그러다가 제가 애틀란타를 거쳐서 상파울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애틀란타를 좀 들르라고 자기들이 환영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럼 거쳐가는 김에 하루 이틀 좀 묵을까 이러고서 사실은 애틀란타에 그래서 하루 가지고 되겠나, 그러면 2박에 3일 정도는 있어야지. 그리고 또 요리 또 제 동포 또 한인의 회원들도 뵈고 또 애틀란타에 또 생긴 모습도 보고, 기왕에 또 우리가 자매 도시를 또 훌턴 카운티하고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그쪽에 또 인사들도 좀 만나 뵙고 이러려고 이제 내일 일정을 다 보내고 밤 비행기로 상팔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와가지고 굉장히 알차게 어제 훌턴 카운티 로피츠 의장 컬리지 파크 블룸 시장
뭐 브라이언 블룸인가요? 여자분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제 한 7, 80명, 한 100명이 또 모여서 아주 의전을 아주 잘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해서 아주 우호 협력을 아주 서로 다짐하고 많은 교류를 어제 가졌습니다. 그 오늘 또 이렇게 한인회에서 또 이용규 회장님 또 이렇게 비롯해서 또 고모님들 또 민주평통 또 회장님 또 이사장님 다들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전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틀란타를 좀 아무래도 이제 우호 협력 도시 자매 도시를 훌턴 카운티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또 더 올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남시는 저희 이 시에 제가 취임하고서 4차 산업을 더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4차 산업 추진단, 이게 국장입니다. 4차 산업 추진단, 우리 황규범 우리 단장님하고 또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번에 같이 또 이곳에 또 방문한 성남시 우리 출연기관인데요.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원장님입니다. 이의준 원장님. 네. 그래서 훌턴 카운티 그 로피츠 의장께서 성남의 판교의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싶어 하셔서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인지 이번에 와서 좀 살펴보고 저는 브라질로 가지만 또 산업진흥원 팀은 또 남아서 여기 좀 더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산업 과장이신 저 이종빈 우리 또 과장님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우리 저 성남시청에 여러분 중앙일보 아시죠? 우리 한국에 중앙일보의 수석논설위원을 하시고 아주 능력이 탁월한 우리 정치실장 정진상 같은 이재명 시장 때 근데 그런 뭐 사람이 아니고 정말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아주 그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경제 전문 평생 지낸 홍승일 정책실장입니다. 네. 그것도 여러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인 회장님께서 우리 한인 사회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요. 제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 네, 여러분 뭐 성남시 우리 신시장님을 비롯한 스태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경제권 중심지로서의 부상을 하고 있는 애틀라 나오신 거에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신 분들이 다 무비스타 같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다 잘생기셨는지 핸섬하시고 너무 이런 멋있는 분들을 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겨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회 고문단장 조영준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항상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그 또 우리가 유럽 같은 데 여행을 해보면 지금부터 뭐 천년, 2000년대부터 대단하잖아요, 유럽은. 그때 그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대원군 같은 분들이 그거 보셨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예? 심원 씨, 나라군, 뭐 그때 뭐 국가 지도자들이 와서 봤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변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들 현지 외국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다 보고 가시면 그게 큰 한국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걸 내심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69년에 와서 지금 55년째인가 살고 있습니다. 신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입니다.
전 1972년도에 애틀랜타에 와서 영주하고 있고요. 애틀랜타 82년도 한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남시에서 시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이 모든 한인의 활동이라든지 또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진출해서 사업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고 느끼실 줄 있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미국의 동포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산업을 확대시켜서 미국 자체가 우리 영토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33대 한인회장을 지냈고 지금 아틀란타 한인회 건물 관리위원장 맡고 있고 또 하나는 또 극우로 매도되고 있는 북미주자유소연합 회장 김일홍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되시는 분들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남은 일정 좋은 성과 거두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대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너무 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0년간 아틀란타에서 쓴 칼럼이시고 또 한국학교 40년간 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씀은 생략하고 이번에 찾아주신 시장님과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뜻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지아 주 하원으로 출마한 미셸관 후보입니다.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님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조지아 또 애틀란타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미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주이고 또 애틀란타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쪽에 오셔서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한인 1세 여성 후보로서 한국과 미국, 조지아와 애틀란타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학교 이사장 최주환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쿠스 아틀란타 회장, 한국말로는 한미연합회입니다. 한미연합회 회장 우대기입니다. 오신 것 환영하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성남시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일정 잘 보내시고 성공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여기에 또 애틀랜타 와서 무엇을 좀 할 것인가 기도를 하느님께서 에이시마 쇼핑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애월을 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쪽이 아닌가 해서 나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조금은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는 한인의 모습인 사무총장 박종호입니다. 저건 모든 일정 다 마치시고요. 그리고
하십시오. 제가 또 여기 자문 현장도 해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문위원장 강대세입니다. 성남시장 오신 거 환영하시고요. 모든 회원님들 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잘 마무리하고 한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 오늘 이제 다 소개를 마치고요. 여기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또 마이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한항공 애틀랜타 지점장 온민정입니다. 저희 시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 성남시에서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한인회 분들께 제가 좀 더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에야 인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상으로 주목되어 있는 남한산성을 장기적으로 표현하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께서 증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퍼하고 넥타이를 저희 성남시 마크를 이용해 만든 스카우퍼 넥타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있으면 나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성남시 화이팅!